잡고 플레이하는 김남비 선수에 비해서는 움직임에 비해서 볼 잡는 시간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윤태지 바로 돌파 2점. 61대 40. 자 넘어가야죠. 자 8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자 우리은행 선수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지금 8초 바이올레이션이거든요. 네. 자 위성 감독도 웃고 있죠 지금요. 감독 입장에서 8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을 때 가장 답답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 네. 시간 확인을 절대적으로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유승희의 패스. 외곽 양지혁 석점. 날아갑니다. 61대 43. 강압 수비. 이번엔 뚫어냈습니다. 박혜진. 이은혜. 자, 석점 라인 바깥쪽에서 패스 돌렸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투입됩니다. 다시 외곽 박혜진 공격 제한 시간 5초. 3초 이은혜 띄워주고요. 어천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수비는 계속해서 성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펜스에서 득점이 성공이 돼야 됩니다. 네. 안쪽 넣어줬습니다. 훈련사 그레이. 그레이의 2점. 61대 45. 가르치기 실패. 자, 우리 은행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최은실 선수란 말이에요. 네. 6분 13초입니다. 최은실. 깜집니다. 들어갑니다. 보세요. 아, 정확하군요. 이럴 때 득점이 되는 선수가 꼭 한 명씩 있다라는 것은 네. 벤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고 있고 예. 저럴 때 꼭 최은실 선수가 득점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그걸 또 찍어주셨습니다. 63대 45고요. 안쪽 그레이 어처나 부딪혔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은행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단 말이죠. 네. 박혜진 반칙. 자, 슛 동작으로 인정이 되면서 자투 세 개. 최은실 선수의 강점이 뭐냐면 자 벤치에 있다가 자 지금 파울 나오는 장면이고요. 네. 벤치에 있다가 나오면 자 득점이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득점이 되면 다음 득점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14득점에 리바운드 6개입니다. 5득점째 최은실 선수입니다. 최은실 선수도 시즌 시작 전에 부상 때문에 개막하면서부터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었던 선수인데 3라운드 들어서 지난해 좋았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에서 봤었을 때는 최은실